너 카레라이스를 만들어줘. 왜 그래? 쫄깃하게 쫄깃하게 그거 먹어봤지? 뭐? 그거 아니 뭐? 저기 그게 노란색의 쌀밥에. 노란 쌀밥? 현미? 아니 그러니까 접시에 노란색의 야채랑 당근이랑 감자랑 향긋하고. 아우 답답해. 뭐?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이거 봐. 너도 모르지? 뭐야? 또 카레라이스 몰라? 거봐, 동화마을에서 나밖에 못 먹어봤다니까. 또 진짜 모르는 거야? 뭐? 요리 천재인 또도 모르는구나. 어허, 그렇게 흔한 요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건 서쪽 나라 부자들만 먹어봤어. 먹어봤다고. 뭐야, 거짓말이잖아. 프랭키는 뚜의 말이 허풍임을 금세 알았어요. 진짜야? 아유, 그럼 난 만들 줄도 알아. 만들 줄도 안다고? 뭐 물론이지. 우와, 역시 또. 내 카레라이스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냐면 지난번에 누가 누나죠? 왜? 아니 모기가. 그래. 그래 나도 먹어보고 싶어. 잠깐만. 카레라이스다. 프랭키와 친구들. 카레라이스가 뭐야? 역시 뚜가 거짓말을 했나 봐요. 이제 한 건 남았는데. 게다가 너무 낡았어. 이거다! 이건 감자, 양파, 당근. 이건 뭐지? 저런, 너무 낡아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드네요. 제일 중요한 생강인가? 그래, 이렇게 생긴 건 생강밖에 없어. 역시 난 똑똑해. 어? 카레에 생강이 들어가나요? 너 더 노했던 것 같은데? 생강을 더 넣어야 하나? 또는 계속해서 생강을 넣었어요. 다 됐다! 치, 달고 아니잖아. 역시 나야! 어디? 괜히 할 줄 안다고 큰 소리 켜서는. 이제 2시간 후면 저녁 식사 시간인데 또는 아직도 카레라이스를 못 만들었네요. 그래! 자. 또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 강황뿌리네? 네? 강황뿌리요? 맛도 좋지만 워낙 몸에 좋고 기운을 나게 해줘서 서쪽 나라에서 요리에 많이들 쓴다고 하더구나. 자. 우와, 강황이구나. 어디서 구하는지 알아요? 그건 나도. 여행을 좋아하는 그 손오공이라면 알지 않을까? 맞다, 손오공. 저 급해서 그만 가볼게요. 고마워요, 문아 아저씨. 아 그래, 잘해봐. 어때? 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데 강황은 왜? 저기...
사실은 카레라이스를 만들어야 하거든. 카레라이스? 응, 강어 하나 때문에 못 만들고 있었지 뭐야. 카레라이스는 카레가루가 있어야 하는데. 와! 카레가루에는 10개도 넘는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황이야. 10개! 그럼 강황을 구해도? 카레라이스 맛이 나긴 좀 힘들걸. 말도 안 돼! 그냥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수밖에. 애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너? 짜잔! 에헤이, 오늘따라 누가 왜 이리 기운이 없을까? 응? 안녕하세요. 이 산타 할애비는 누가 뭘 원하는지 아주 잘 알아요. 제가 원하는 거요? 물론. 그런데 그걸 구해오느라 아이 배가 이렇게 홀쭉해져서. 할아버지랑 놀 기운 없네요. 이거 안 필요해. 와, 혹시? 그래, 카레가루란다. 와, 제가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브랭키가 또 걱정을 많이 하더구나. 브랭키가. 그럼 내가 먹고 싶어서 온 건 절대 아니에요. 저기 내가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맛있는 냄새. 냄새는 좋네. 또 아직 울었어? 다 됐어. 차가운 파프리카를 넣은 상콤달콤한 카레라이스입니다. 와, 정말 아름답고 예쁜 카레라이스네요. 정말 예뻐.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삐럭삐럭 맛있어. 삐럭삐럭 좋아. 삐럭삐럭 맛있어. 삐럭삐럭 맛있어. 삐럭삐럭 좋아. 삐럭삐럭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지난번에 먹었던 카레랑은 차원이 달라. 너는 우리 천재니까 고맙지. 고마워. 둘의 협동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카레라이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네요.